먼저 이게 보기 전에 항상 구독과 좋아요 센스 있게 누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학생이 얼굴이 피부가 까무잡잡하면서 얼굴이 퍼지는 얼굴이란 말이에요. 그럼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얼굴이 길게 해서 좀 더 핸섬하게 만들어줘야 되고, 그렇죠? 키도 크게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, 지금 이 스타일은 모든 머리가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피부도 더 시큼하게 만들고 키도 작게 만들고 얼굴도 더 퍼져보게 하는 아주 안 좋은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머리를 좀 아주 세련되게, 우리 이 학생이 어떤 헤어 디자인의 꿈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약간 세련된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이 머리는 스타일을 잡아놓고, 물뿌리 강세라 형태를 잡아놓고 그 머릿결 상태에서 그냥 쳐 올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댄밴드라이로 머릿결을 틀을 잡아주겠습니다. 자, 틀을 잡아줬습니다. 잡아주고 가르마를 이렇게 만들어주고, 가운데 가르마를 타다 보면 얼굴이 참 더 퍼진 포인트 경향이기 때문에 약간 옆 가르마로 가는 게 훨씬 더 얼굴을 작게 하고 편스럽해집니다. 앞머리만 부럽게 나누겠습니다. 경계선을 만들어 주세요. 먼저 이 경계선, 이 경계선을 이렇게 위에 경계선, 경계선을 위에 만들고 아래다 연기시키면 컷 되게 쉬워요.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놓습니다. 자, 왼쪽과 오른쪽에 경계선을 만들어 놓습니다. 자, 얼마만큼 쳐 올릴 것인가? 이 경계선. 뒷부분과 연결시킵니다. 이 백부분은 약간 좀 더 길게 해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. 남자 커트는 이 경계선 중요해요. 경계선 얼마만큼 쳐 올릴 것인가. 이 경계선만 이 경계선만 정해졌으면은 아랫단하고 윗단하고 뭐요?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. 이때 고농의 빛이 좋아요. 이게 좀 얇은 빛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 빛도 나쁘진 않아요. 야, 윗단과 아랫단을 연결시키기로.
여기까지 해서 이 위에를 층 안 내고 여기를 약간 긴 듯하게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굴리잖아요. 굴리지 않고 그냥 이 김은 긴데 놔두고 그냥 이 침은 약간 이 부분이 약간 독특하게 떨어지는 게 약간 뭐랄까? 보부처럼 떨어진달까? 독특한 느낌 떨어져요.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굴리잖아요. 이 부분 굴리지 말고 그냥 이게 그냥 굴리지 않고 그냥 쳐 올려서 머리가 이렇게 우산처럼 되는 느낌.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약간 좀 더 훨씬 더 세련미가 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앞머리는 또 짧아진 것보다는 길게 잡아서 이 부분은 자르는 방법은 그렇죠.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. 앞쪽으로 뒤로 내려서 여기 약간 묵직하니까 이 부분만 포인트 하겠습니다. 굴리지 않고 뭐 굴려도 되겠지만은 그것은 꼭 어떻게 해라 개념보다는 그때 그 헤어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니까 나는 어떤 느낌을 주고 싶어. 그냥 나는 어떤 느낌인지 꼭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. 커트란 게 그냥 그 큰 틀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 거니까. 나는 일부러 지금 이것을 짜고 있잖아요. 이 보이는 이 경기선 짜국을 안 일부러 없애고 싶은 생각은 뭐 없어요. 근데 그냥 놔두고 싶은 거예요. 경계선. 그리고 경계선을 이렇게 이 선을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. 선. 너무나 이 선을 너무나 보기 싫지만 않다면은 이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. 이는 길이도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드는 거예요. 느낌을 어떤 느낌 이 길이 설정의 형태를 느낌 꼭 이렇게 하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앞머리는 좀 머릿수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지감실 할게요. 튜닝으로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점점 머리카락을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떨어지겠죠. 그라데이션 둔둔둔둔둔둔 짝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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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렇게 이쪽 머리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너무 다 잘라내버려요. 자꾸 지금 머리 가고 싶은 대로. 이쪽 머리가 해보니까 이쪽으로 떨어지고 싶다. 지금 이쪽에서 다시 잘라내야지 뭐. 그래, 지금 윗길은 일부러 안 잘랐어요. 요즘 저 젊은이들처럼 약간 독특함 줘야 되니까. 일부러. 좀 자르실까 안 자르실까 그때그때마다. 여기 좀 자르면은 여기는 좀 자꾸 자르다 보면 굉장히 느낌이 멋있는 것보다는 좀 일반 착한 학생들. 여기 자르면은 그냥 착한 그냥 착한 학생들. 물론 뭐 나쁜 학생 만드는 게 아니라 좀 헤어 디자인이기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머리를 하려면은 이 부분을 뭐요 훨씬 안 자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커트는 다 끝났습니다. 롱머리 이론 아까 했지만은 다시 보충해 드릴게요. 자,
보시면 층 조금 할 때 어떻게 알아요? 잠깐 이게 높이 들어가 있잖아요. 생각나시죠? 자, 한번 잡아봅시다. 자, 층 보통. 자, 길이 설정. 그쵸? 길이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. 길이 설정. 자, 보통 한 30에서 35cm 기준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. 자르시기 바라면 잘랐어. 그렇지 자르셔야죠. 자, 이민아 선생님 자르시고. 그렇지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.